이제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제3장, 2장이죠. 성경을 바꾸어 나왔으니까 2장 어디부터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2장 몇 절부터입니까? 2장 19절부터입니다. 우리 다 같이 2장 19절 소리 내서 읽어보십시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바울 선생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 선생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라 했습니다. 대단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예수님이 강림하시면 다 주님 앞에 서게 되지 않아요. 그때 바울 선생이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겠느냐. 데살로니가 교인 너희들이 내가 장차 하나님 앞에서 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이고 또 면류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 자식이 잘 되면 그 자식이 소망이요 기쁨이요 사랑이요 면류관이 됩니다. 요사이 미국을 뜨들썩하게 하는 프로 스포츠인 미식 축구 챔피언 하인스 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신문상으로 테레비로 다 보았겠지만 그 어머니 이혼을 당한 그 어머니 변모사라에서 자라난 이 사람이 세계적인 미식 축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 미식 축구라는 것은 1년 내내 시합을 해서 마지막 생물달에 결승을 하는데 약 100여 개 국가에서 생중계되고 10억 명 이상이 시청하는 미국 최고의 인기 프로 스포츠입니다. 거기에서 한국계 하인스 워드가 소속팀을 우승으로 이끌면서 최고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우의 아주 이야기가 있어요. 그 어머니는 한국에서 미군 병사와 결혼을 해서 한국에서 이 하인스 워드를 낳았어요. 한 살짜리를 안고 미국에 건너가시나 미국 문화에 익숙하지 못하고 말도 잘 못하고 어려움이 많고 남편하고 곧장 마음이 맞지 않아서 이혼당하고 말았습니다. 이혼을 당하고 아기까지 뺏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찌하든지 재혼하지 아니하고 아기를 키워서 훌륭하게 성장시키겠다는 일념으로 뼈가 빠지도록 일을 했습니다. 하루에 직장을 두 개, 세 개씩 뛰면서 새벽 4시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생활을 꾸려나가다가 6살 때 아기를 도로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하고 같이 지나는데 그 아들을 키우자니 힘들지 않습니까? 아버지 없이 변모사라에 아들 키우는 것도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또 아침에 새벽 4시에 일어나면 지금 늦게까지 있다가 돌아오니까 집을 늘 비우게 되니 아들이 정말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없죠. 또 자라나면서 아들이 어머니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피부 색깔이 다릅니다. 아들은 흑인이고 엄마는 황인종이니까 엄마는 피부 색깔 때문에 부끄러워서 친구들 앞에 같이 나갈 수가 없다고. 그리고 또 영어를 못하지 않습니까? 뜨듬거리는 영어를 하고 있으니까 교제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아들로서는 어머니가 자랑스럽지 못했습니다. 피부 색깔도 다르지요. 언어도 유통하지 못하지요. 그리고 아침 새벽에 나가면 밤 늦게 돌아오지요. 음식이라고는 또 미국 음식을 안 해주고 자꾸 떡볶이나 해주고 김치, 그 다음에는 우동 이런 거나 급하니까 급히 해먹을 수 있어 이런 음식만 해주고 하니까 굉장히 마음에 불만이 많이 쌓였으나 그러나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이 자라는데 큰 기둥 역할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만일 다른 데 시집을 가서 다른 남자하고 또 살고 그렇게 했더라면 이 청년은 완전히 이 반항아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머니가 한결같이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돌아오면서 수고해서 아들 뒷바라지만 하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사랑을 퍼부어주는 것입니다. 미국식 사랑이 아니라 한국식 사랑을 퍼부어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 자식 사랑 무섭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사랑을 퍼부어 주고 아들이 어머니에게 분노를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불평을 해도 꾹 참고 아들을 감싸고 끝까지 돌봐주고 그리고 어머니 행실이 올바르니까 어머니가 다른 남자하고 돌아다니고 놀러 다니고 방탕했으면 아들의 존경을 못 받는데 어머니가 한결같이 오직 생활을 위한 투쟁을 하고 아들만 위해서 올바르게 사니까 점점 아들이 어머니를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우리 어머니는 비록 한국 여자지만 색깔도 다르고 영어도 잘 못해도 올바른 여자다. 정말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고 올바르게 사는 분이라는 그런 존경심이 갔습니다. 어머니가 기둥이 되었어요. 어린아이가 자랄 때 부모가 언제나 그들의 삶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뭐 반항도 하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지만 그러나 부모가 올바르게 딱 서 있으면 부모가 그들 삶의 기둥이 되어서 그들이 올바르게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가 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자라는데 어머니가 굳건히 서 있지 않다면 먹을 곳도 잘 곳도 있을 곳도 안정된 곳도 없지 않아요. 부모가 온전히 서 있으면 있을 곳도 먹을 곳도 생활할 터전도 완전히 돌봐주니까 둥지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 없이 어머니 혼자서 이 둥지를 만들고 자식을 키운다는 것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 어머니는 훌륭한 어머니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세계적인 운동선수로 출세하게 되었는데 그는 말하기를 피부색이 자신과 다른 어머니가 싫었고 영어가 수틀러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한 어머니가 미웠다. 가난한 생활도 짜증났고 어머니의 걸핏하면 화를 내고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그러나 끝없이 퍼부어주기만 하는 어머니의 사랑은 거의 모난 마음을 조금씩 녹였다. 모든 사랑의 이름으로 어머니를 이해했다. 모든 것이 어머니 덕분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절반은 한국인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한다. 이제는 이 청년도 올바르게 자랐어요. 어머니가 나를 성공시켰다. 어머니 때문에 내가 자라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스스로 이제는 어머니의 은혜와 공로를 인정하게 됐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포기하지 않은 근성과 끈기, 정직과 신뢰, 희생정신과 성실성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을 배웠다. 지금의 저를 만든 것은 어머니가 몰수로 실천하신 그 가치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 끈에 서서 아들에게 자기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아갈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얼마나 아들에게는 고마운 일 아닙니까? 어머니가 삶의 기둥이 되어있어요. 어머니가 흔들흔들하면 아들도 그 흔들흔들하는 기둥에 의지할 수 없으니까 바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데 어머니가 삶의 지표가 뚜렷했습니다. 어머니가 방통하지 아니하고 정의롭게 살고 올바르게 살고 아들을 끝없이 사랑해주는 그 사랑에 반발했다가 자라면서 점점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제는 어느 곳에나 어머니를 자랑한다. 어머니 말만 하면 눈에 눈물을 흘린다. 그가 조지아 대학에 있을 때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신문과 텔레비에도 자주 나오고 하니까 아버지가 찾아오니까 그가 아버지를 보고 나에게는 어머니 한 분밖에 없다. 아버지는 내게는 없다. 아버지를 만나지 않았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낳아주고 던져버렸으니까 길러준 어머니만 내게 어머니가 있지 아버지는 없다. 아마 지금쯤은 아버지가 가슴을 치고 탄식할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슈퍼볼의 MVP 우수선수로 등원이 되면은 이 사람은 팔자 편 겁니다. 그냥 그 유명세가 보통 유명세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예 그냥 돈 방식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광고 모델로 또 연사로 뭐 아예 그냥 돈 방식 위에 앉았고 그 어머니도 이제는 왔답니다. 벌써 아들이 집도 사주고 벤츠차도 사주고 생활비도 다 돌봐주고 그 어머니를 그냥 어깨 걸머쥐고 이렇게 모시니까 어머니도 고생한 보람이 있죠. 이제 60이 아직 안 된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살아온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에게는 그 아들이 소망이요, 사랑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이 된 것입니다. 그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여러분 그 자식이 이 세상에서 잘
잘 되어주어서 부모님께 소망과 기쁨과 영광과 면류관이 되어주면 얼마나 부모님이 가슴이 뜨뜻하겠습니까? 그렇게 못 되니까 오늘날 부모들이 자식을 낳지 않으려고 하죠. 제가 며칠 전에 국무총리의 초청을 받아서 저녁을 같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저출산 노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자식을 낳게 하는가. 그래서 그곳에 참석한 한 사람이, 아니, 조용기 목사가 좀 애들 낳으라고 전국적으로 말하면 많이 낳겠는데 그 말을 안 한다고 그랬어요. 여보시오, 요사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 조용기 목사가 애 낳으라고 한다고 애 낳겠네. 지금 저출산 문제가 굉장한 문제입니다. 남자들이 안 낳는 게 아니라 여자들이 안 낳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자꾸 여성들에게 집에 어머니가 되고 애들을 기르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교훈을 가르치라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 안 된다. 우리 오랜 세월 동안 한국은 여성들이 봉군 사회에서 억압당하고 있고 여군이 신장되지 않고 늘 남자들에게 억압당하고 살았는데 이제 세월이 바뀌어서 여자들이 다 교육을 받고 사회에 진출하고 남자들과 당당하게 전문직에 종사하고 뭐 무슨 시험을 쳐도 1등은 여자들이 차지하는 이런 사회 풍조 속에서 지금 여자들 집에 들어앉으라면 들어앉을 택이 없다. 그것도 이 시대가 한번 지나가고 난 다음에 세상에 출세해 살아보니까 가정을 가진 것보다 좋지 않더라. 그런 느낌을 가진 후에야 그런 말이 통과되지. 지금은 봉건 사회에서 해방과 자유를 누리고 여성 해방이 되어서 한참 출세하는 과정에 집에 들어가서 애 키우는 게 제일 좋은 일이다. 그러면 참 웃기는 소리 하네. 젊은이들이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다 여성들이 해방되고 자유되어 출세하는데 출세하면서도 사회생활하면서도 어린 애기를 낳게 해주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 어떤 방법이 있느냐. 남자들은 군대에 갔다 오면은 점수를 줘요. 회사에서 일하면 군대에 갔다 온 데 대한 가산점을 줘가지고서 그 가산점 때문에 직제가 높아질 수 있어요. 출세를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자들도 아기를 낳으면 가산점을 준단 말이에요. 정부에서나 회사에서 여자가 어린 아기를 낳으면 아 잘했다 말이지. 아예 칭찬을 해주고 가산점을 줘가지고 빨리 더 출세하자고 해주면 출세하려고 더 애를 많이 낳을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만 군대에 갔다 온다고 해서 가산점 주지 말고 여자는 아기 낳으면 가산점을 줘야 된다. 그리고 빨리 교육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하도 교육에 골머리를 안고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이제는 그 애들 교육시킨다고 돈 쓰는 것보다 모았다가 노년에 편안하게 살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무 교육을 고등학교까지는 꼭 하고 돈 안 드리고 이무 교육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하고 대학에 들어가면 정부에서 장학금 제도를 실시해가지고서 공짜는 안 될지라도 돈을 빌려줘가지고서 10년이나 20년 만에 사회에 나와서 돈 벌어서 갚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해주어야 자식을 낳고도 부담을 느끼지 않고 교육을 시킬 수 있지. 지금 자식 낳으면 엄청나게 부담이 되니까 자식 낳아서 기르고 난 다음 낮은 노년에 거지되고 마는 그런 상황이니까 젊은이들이 계산이 여사이 빠르니까 자식 안 낳으려고 하지 않느냐. 그리고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영유아 돌보는 이런 보육원을 많이 만들어가지고서 자식들을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시설도 해야 되고 또 장학금을 주려거든 남자들만 장학금 주지 말고 남자들만 주지 말고 여자들만 장학금 줘라. 그런데 조건이 있다. 나중에 졸업하고 시집가서 어린애만 낳으면 장학금은 전부 무료지만은 애 안 낳으면 도로 갚아라. 그래서 4년 동안 고스란히 장학금 받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애 둘 이상만 낳으면은 완전히 무료다. 그냥 다 무료. 그러나 애 둘 이상 안 낳으면 도로 갚아라. 그러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애를 낳지. 그냥 강단에서 가지고 저 전국의 젊은 여성 여러분 어린 아기를 낳으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린 아기를 낳으시오.
그런 말이 통과될 때는 이미 시대가 지나가고 말았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요사이 부모들이 자식을 낳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을 많이 개선을 합니다. 옛날보다 달라져서 옛날에는 무조건 하고 자식을 낳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천직이니까 자식 낳아놓고 콧물을 줄줄 흘리더라도 고생하고 길러보자 그렇게 하던 시대가 지나가고 요사이는 전부 계산하거든요. 자기 행복을 위주로 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자녀를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태어나서 부모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면류관이 된다면 안 낳을 사람 없죠. 나는 이 하인스 워드 씨의 어머니는 고생은 많이 했지만은 정말 고진감래로 이제는 그 아들이 그 어머니를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사로 만들었습니다. 언제 우리가 그 부인 이름을 알았나요? 그러나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전부 다 그 부인의 이름을 알고 앞으로 4월 달에 그 아들과 그 한국에 방문한다고 사람들은 그가 한국에 방문하면 그를 대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박이 능굴째 떨어졌어요. 세상에서 자식이 잘나도 그 부모에게 소망이요 기쁨이요 영광이요 면류관인데요. 서바울 선생은 당신이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에 확실히 서고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얼마나 그들이 그에게 소망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면류관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생산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대한민국과 한 가지입니다. 하늘나라 자식을 많이 낳아라. 그래서 하나님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가하여 하늘나라 자식을 많이 낳아 하나님의 식구들이 많아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하나님 계획하신 수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교회가 열심히 복음을 증가하고 하늘나라 자녀들을 생산한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생산되고 많이 모인 것을 크게 기쁘게 생각하고요. 하나님은 자식 많은 것을 큰 자랑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늘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영광이요 하나님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야 내 자식들 봐라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은 자신의 면류관으로 생각하고 영광과 소망과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몸짓고 피를 흘려 죽기까지 희생을 지불하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애를 쓰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감화 감동시키고 회개시키고 변화시키기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소망과 기쁨과 영광과 면류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마귀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맞게 하려고 하나님의 소망을 꺾어버리고 기쁨과 즐거움과 면류관을 빼앗으려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영혼을 두고서 하나님의 성령과 마귀와 간에 끊임없는 싸움을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천사들과 더불어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굳건한 성도로 삼으려고 하고 마귀는 귀신들과 더불어 어찌하는지 우리를 회방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더구나 하늘나라 가는 주막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원수 마귀가 제일 타겟대로 삼고 있습니다. 어찌한지 교회를 무너뜨려야 된다. 교회를 혼자스럽게 해야 하늘나라 가는 백성들이 낙심하고 절망한다. 여러분 여기 하인스도 어머니가 굳건하게 가정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그가 학교 갔다가도 집에 돌아올 곳이 있고 좀 세상으로 흘러나갔다가도 어머니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고 먹고 자고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보금자리가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그는 여러 가지 소년 시절에 방종을 하고 낙심도 하고 저항도 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돌아올 보금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만일 다른 데 시집 가서 다른 남편하고 술이나 먹고 방탕이나 하고 했으면 얘가 보금자리를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의 보금자리는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시험당하고 환난당하고 고통당하더라도 내가 가서 품에 안길 수가 있고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교회가 딱 우뚝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만세반수구에 서 있으면 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많은 시험과 환난을 겪어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 혹은 좀 열심히 식어지고 혹은 좀 타락을 하고 혹은 좀 세상을 나가도 결국에는 내가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으니까 내가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흔들려서 무너지고 교회가 내가 가서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의 보금자리가 되지 못하면은 그만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마귀에 찢기고 짓밟히고 고통당하면서 어디 가서 의지할 데가 없으므로 영혼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바로 성도들의 영적인 가정인 것입니다. 안식처인 것입니다. 이곳에 와야 마음에 참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도 듣고 성령의 감화 감동도 받고 회개도 하고 변화도 받고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바울 선생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새로 태어난 교회, 그것도 정부와 유대인들과 사회인들에게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뒤에 흔들려도 움직이지 않냐고, 그들은 구석에 서서 신앙을 유지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좋았어. 너들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면류관이라고 말씀. 우리 지역장, 구역장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여러분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구역원들인 것이. 내가 구역원들을 잘 돌보고 중 안에 잘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우뚝 서게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랑스러운 소망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면류관이 되는 것이. 또 우리 개인 성도들은 내가 이웃을 전도하는 것,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열심히 내가 태신자를 삼아서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영혼을 구원받고 성장하게 해주면 그것이 전부 다 내게는 하늘나라에 상급받는 소망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것이 하늘나라에 가서 가장 큰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나만 예수 잘 믿고 천당 가면 되었지 내가 뭐 다른 사람 전도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요사이 마치 말아, 아니 내만 뭐 결혼해서 그냥 부부간에 단란하게 잘 살면 되지 자식 낳아서 뭐 하겠느냐, 국가의 정책에 위반되는 것이고 우리 민족의 장래를 어둡고 캄캄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게 있습니까? 하늘나라의 영광과 번영을 위해서 우리 하늘나라 자녀들을 많이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예수 믿으면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또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할 상대를 정해놓고 위에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애를 써서 반드시 영적인 아기를 낳아야 돼. 육신의 자녀 낳는데도 어린 아기를 10달 동안 배에 넣고 다니고 낳을 때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영적인 자녀를 낳는 것도 꼭 한 가지입니다. 내가 영적 자녀를 낳으려면 그 사람을 태신자로 마음에 작정을 하고 위에서 늘 기도를 하고 웃기 싫은데도 웃어줘야 되고 다정하게 해줘야 되고 맛있는 음식도 사다 줘야 되고 놀러도 같이 데리고 가고 온갖 교통과 교제를 통해서 피할 수 없게 만들어서 나중에 교회를 데리고 와서 예수 믿게 하고 또 어떻게 처음 믿고 난 다음에 못되게 구는지 주일날도 교회 안 나가겠다고 발부둥을 치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도 억지로 끌고 나오고 애 많이 써야 됩니다. 꼭 자식 기르는 거 한 가지요. 영혼을 구원한다고 구로를 하고 이제 태어난 영혼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못되게 구는 것 다 참고 이끌고 나가고 그래서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장시키는 데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고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분들에게 상을 안 줄 수가 없죠. 주님께서 귀하게 내기시고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제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저의 영광과 기쁨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입니다. 물론 제가 전 세계 다니면서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도록 성령이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낳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온 천하에 대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여 1년에 수만 명씩 주께로 인도했지만, 그러나 그 뒤에 그 영혼들을 거두어서 기른 것은 그 지역 교회 목사들이 해야 되는 것이니 그것이 더 힘이 되는 것이죠. 제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많다고 자랑할 것 없어요. 성도들이 많지만은 그 성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라나야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전부 병든 영혼들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라나지 못한 불구의 영혼들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잘 자라고 건강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면 그것이 자랑이요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에게는 여러분이 저희 자랑이요 면류관이 되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이 주께로 인도한 이웃이 여러분의 자랑이요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나라에 가면은 우리의 자랑과 면류관은 우리가 인도한 영혼들이 바로 그 대상이 된다는 것을 곧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절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바울 선생과 실라가 데살로니아에서 복음 전도하다가 쫓겨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며 쫓겨나서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베레아에서 바울 선생은 실라를 두고 에덴으로 왔습니다. 아덴에 와서 아덴에 우상이 많고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는 것 보고 가슴에 통분이 느꼈다고 말합니다. 그 아덴에서 다시 디모데가 오고 실라가 함께 조인을 했는데 도저히 극증이 돼서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나올 때 이제 막 예수 믿은 성도들, 갓난 성도들을 그대로 두고 도망을 쳐왔는데 얼마나 그들이 심한 핍박과 고통을 당했는가. 그런 환난과 시험이 다가오니까 이 사람들이 그만 다 시험을 당해서 없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견디다 못해요. 에덴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냐고 빨리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을 격려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 2절도 봅시다. 우리의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끈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복음 전도해놓고 이제 막 신앙 속에 들어오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핍박이 심해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로 갔다가 베레아에서 에덴으로, 아덴으로, 아덴에서 고린도로 이렇게 옮겨가고 났는데 그들이 뒤에 남겨놓은 영적인 자녀들에 대한 근심이 보통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이 견디다 못해서 디모데를 돌아보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여기에서 이미 디모데와 함께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디모데를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디모데를 소개할 때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다 알지만 또 소개할 때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지성전에 갔을 때 종종 웃을 때가 많습니다. 지성전 성도들도 우리 본성전 성경과 같이 저 약물이요, 저 조영기 목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께서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지성전 담임들이 나를 소개할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되시는 조영기 목사님 세계적인 주의종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내가 속으로 웃어요. 아는 소리 왜 하냐? 분명히 아는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소개를 할 때는 또 그렇게 감탄을 붙이는 것이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디모데가 같이 바울 선생과 함께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도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한 사람들로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새삼스럽게 또다시 소개할 때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주의 훌륭한 종이라고 바울 선생이 여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려고 한다. 그런데 하나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한번 심어지면 여러분 좀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으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꺾어버릴 수가 없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만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쉽게 핍박을 하면 무너지고
뒤로 물러갈 줄 알았는데 뒤를 누가 잡고 있느냐? 하나님이 잡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잡고 계심으로 한번 하나님의 태감을 받아서 복음이 들어가면 본인도 타락하기가 힘이 듭니다. 핍박을 한다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고 본인도 타락하기가 힘이 드는 것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나 어떤 사람 간증을 들었는데 그가 기도하다가 환상해 보니까 마귀가 소방 호수를 대고 막 자기에 대해서 불을 뿌리는데 기가 막히더랍니다. 아이고 저렇게 마귀가 세상에 죄악의 소방 호수를 가지고 나를 내리 뿌려대는데 내가 어떻게 신앙을 가질 수 있느냐. 그런데도 속을 들여다보니까 속에는 성령의 불이 활활 타고 있더랍니다. 그렇게 마귀가 그냥 소방 호수로 막 물을 퍼부어대는데도 성령의 불이 활활 타고 있어서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주유소 호수를 속에다 대놓고서 기름을 막 공급하고 있더랍니다. 그러니 아무리 앞에서 마귀가 소방 호수를 대놓아도 우리 눈에 안 보이게 뒤에서 주님이 주유소 호수를 대고 기름을 막 공급하니까 아무리 물이 퍼부어도 불은 붙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으로 성령의 능력에 잡혀서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들은 간증 늘 마음속에 기억납니다. 그 군목이 하루 예배를 드리면서 그 간증하는데 자기가 자라난 동네에 한 예수 믿는 젊은 아가씨가 시집을 왔는데 뭐 그 시집 온 집안은 대대로 강력한 불교 집안이고 유교 집안이고 제사나 많은 집안인데 그게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왔으니면 굶직할 수 있습니까? 들어오자마자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이 절대로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는 너 예수 못 믿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도 이 며느리가 정말로 시아버지, 시어머님을 잘 섬기고 남편 잘 생기고 뭐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집안일 잘하고 칭찬을 받는데 주일날만 딱 되면은 뭐 옷 딱 갈아입고 성경 들고서 누가 뭐라고 말해도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마다 동리가 다 빠지지 큰일 나겠다. 근데 흠잡을 데가 없어요. 너무나 착하고 충실한 며느리요 아내인데 주일날만은 타협이 안 돼요. 어떻게 호령을 쳐도 그냥 죽기 아니면 살기로 성경책 들고서 교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가족이 결심을 하고서 이를 징계를 해야 되겠다고. 교회 갔다 오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 남편이 당장 성경을 빼앗고 머리채를 감고 끌고 와서 방에 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들을 파고 그 구들에는 불을 떼면 이렇게 불 연기가 들어가도록 돌을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흙으로 덮고서 장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 구들목에 돌을 드러내고 그 안에다가 집어넣고 난 다음 위에 돌로 누르고 부엌에서 불을 뗐습니다. 요 사이 같으면 그 가족들 전체가 검찰에 고발되어서 감옥에 다 들어가요. 살인 공무죄입니다. 거기에 불을 떼니 뭐 사람이 살아갈 수 있어요. 잠시 동안 불을 떼고 난 다음 다시 구들장을 들치고 끄집어내니까 머리도 다 타버리고 온몸이 그냥 얼굴에 흉하게 그냥 얼굴이 타버렸습니다. 이래도 예수 믿겠냐?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꿇음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은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런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들을 원망하지 말아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내가 원하오니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아 갑자기 시아버지가 아이고 내 죽는 내고 뒹구는데 화상에 고통당하는 그 고통이 시아버지께로 가버렸어. 시아버지가 아파서 내 죽는다고 내리 뒹굴고 아이고 날 살리라고 그래 며느리가 가서 안수를 하고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아버님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돌봐달라고 며느리가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그 시아버지가 고통이 사라지고 나와서 아이고 며느라 나도 예수 믿겠다 나를 도와달라. 그래서 시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되고 시어머니도 예수 믿게 되고 남편도 예수 믿게 되고 교회에 중직을 얻게 되고 그 부인은 얼굴이 완전히 익었기 때문에 나아서도 화상으로 이그러져서 아주 보기가 흉하였지만
그러나 그 보기 흉한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끊이지 않았고 늘 즐겁고 기쁘게 찬송을 부르고 온 가족을 주께로 인도했다는 그 군목의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엄청나게 핍박을 해도 한번 신앙의 씨앗이 심어지고 성령이 같이 계시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보면 대다수 며느리가 들어와서 온 가정에 예수 믿게 된 분이 부지기수입니다. 남편이 먼저 예수 믿고 가정을 이끈 집은 별로 많지 않은데 부인이 먼저 예수를 믿었고 난 다음에는 뭐 가정을 다 주께로 인도를 해요. 그 여성의 그 신앙의 힘이라는 것이 대단히 강합니다. 타락도 여성의 시기고 구원도 여성의 시기인 것입니다. 여성의 손에 하늘나라가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 여성 성도들이 많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교회에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파워가 있어. 그래서 핍박이 온다고 해서 교회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 뒤에는 하나님이 전능의 능력으로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뒤에는 하나님이 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보기에 그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딱 잡고 계시는데 사라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거 보십시오. 엄청나게 정부가 민간과 더불어서 막 살아나는 교회를 짓밟으려고 하지만은 바울 선생은 너무나 걱정을 하고 괴로워서 고린도에서 디모데를 보냈지만은 가보니까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 시험과 환난 가운데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고 굳건하게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 정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강제 수용소에 넣고 혹은 총살도 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북한 사회가 열리면 들어가 보세요. 지하에 있던 많은 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지하에서 흐트러지지 않냐고 예수를 믿고 있을 것입니다. 중국이 공산화되고 난 다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했지만 중국이 자유화되고 난 다음 보니까 공산화되기 전에 있던 교인들보다도 배나 더 많은 성도들이 생겨났다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원천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실험해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 일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면 핍박을 하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처음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만 해도 신앙의 선조들이 예수 믿는 이후로 엄청나게 핍박받았지요. 1784년 이성훈이 북경에서 세례를 받을 때부터 신앙의 자유가 인정된 1886년까지 약 100년 동안에 우리 한국에 예수 믿는다고 잡아 죽인 수가 무려 만 명이 됩니다. 약 1만여 명이 예수를 믿다가 관에 잡혀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만한 핍박을 당했으면 이 불교와 유교 국가인 한국의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지 못했을 것 같은데 오늘날에 와서는 여러분 우리 한국에 1200만 성도 5만 교회 10만 주의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것은 핍박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퍼부어 주시기 때문에 더 왕성하게 자란 것입니다. 우리가 3절 보십시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진히 알리라. 환난이 와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울 선생은 원해서 디모데를 보내고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합니다. 혼자면 흔들리더라도 두 사람 이상이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해외여행을 해보면 절신이 압니다. 혼자서 겨울철에 구라판 같은 데서 호텔에 들어자면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구라판에는 더구나 호텔이 불을 안 떼줍니다. 우리 미국식 호텔은 다 불을 떼주지만 구라파는 옛날에는 호텔에 불이 없어요. 가정에도 겨울에 아파트에도 불이 없어요. 그대로 두꺼운 옷을 입고 자요. 혼자면 굉장히 추운데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여행을 해보니까 둘이 있으니까 굉장히 따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라파에서는 모두 다 부부간에 꼭 끼 안고 살게 돼 있어요. 한국에 있는 우리 자매님이
불란서에 가서 집회할 때 나보고 말합니다. 불란서 남편을 데려가서 이 양반이 택도 없는 모르는 소리 하고 있다고. 그 남편이 뭐라 하냐면, 아이고, 한국 여자들은 굉장히 열정적이라고. 왜 그러냐 하니까, 밤에도 날 놓지 않고 언제나 끌어안고 그냥 내가 그냥 오른쪽을 놓으면 오른쪽으로 끌어안고 왼쪽을 놓으면 왼쪽으로 끌어안고 잔다고 그래요. 그 부인이 그런 말을 해요. 아이고, 이 구라파에 시부러니까 너무 추운데 남편은 추운데도 불구하고 공기 신선하게 한다고 방문을 열어놓고 추워서 견딜 수 없으니 내가 끌어안아야 살지. 안 그러면 내가 살 수가 없어. 내가 그냥 꽉 끌어안고 있으니까 무슨 내가 정열적으로 사랑해서 끌어안은 줄 알지만 내가 추워서 못 견디니까 내가 끌어안았다. 한 사람이면 추워도 두 사람이 끌어안으면 체온이 따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들도 보십시오. 추울 겨울에는 서로 딱 붙어서 있습니다. 서로 체온을 따뜻하게 하잖아요. 한 사람이면 얼어 죽어도 두 사람이면 안 얼어 죽는 것입니다. 실 한 오리는 쉽게 끊어져도 두 오리, 세 오리 실은 잘 끊어지지 않지 않아요. 기러기 보십시오. 기러기가 날아갈 때 한 줄을 쫙 써서 날아가고 안 그러면 V자 형을 해서 날아갑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하면, 야, 기러기가 지금 어떻게 저렇게 훈련을 받아서 지혜가 있느냐. 그냥 아유 섞여서 날지 않고 한 줄로 딱 써서 그리고 V자 형으로 쫙 써서 날아갑니다. 그거는 기러기들이 자기들의 경험에 의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높이 공중을 날 때 앞에 기러기가 선두에 서서 날개를 치면 굉장히 힘이 드는데 이 앞에 기러기가 날개를 쳐줌으로 말미암아 뒤에 오는 기러기는 날개의 바람 힘을 71%나 들고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기러기가 이렇게 날개를 치면 그 뒷바람이 뒤에 있는 기러기 바람에 뜨도록 만들어서 힘을 71%나 전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러기 가만히 보세요. 앞에 놈이 한 놈 앞에 서서 날아가다가 얼마 가다가는 이놈이 제일 뒤에 가버리고 또 그 다음 놈이 앞에 서고 순서를 자꾸 바꿔요. 앞에 서는 것이 힘이 드니까 힘이 들면 자기는 뒷자리로 돌아오고 또 새로운 기러기가 앞에 서서 날개를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날개가 뒤에 바람을 일으켜 주어서 몸무게 71%는 가볍게 날 수 있게 만듭니다. 기러기도 서로 협조하면 가볍게 공중을 날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하물며 신앙인들이 두세 사람 서로 협조하면 무거운 인생짐을 쉽게 걸머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역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일반 교회에 오면 대중들이 그냥 모여서 이기 때문에 개인 사정을 모르고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구역에 들어가면 서로 개인의 사정을 다 알기 때문에 두 사람 모여서 각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이 훨씬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도 두세 사람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들어주겠다고 하신 말씀대로 굉장히 기도에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혼자 있으면 외로워서 쓰러질 수 있어도 두세 사람 믿음의 동지가 있어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위로해 주면 용기 100배에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동지는 꼭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 선생이나 실라나 디모데가 한 말은 우리는 너희 기도 동지들이다. 너희들이 신앙을 얻고 난 다음에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가서 기도해 주고 말씀 전해주고 격려해 주므로 너희가 시련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직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주의 종들이 왜 있어서 성도들을 신방하고 가정예배를 인도하고 혹은 구역예배를 인도합니까? 그것은 신앙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환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3절요.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4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뭐 바울 선생같이 위대한 주의 종은 하나님과 늘 직통하는 분인데 하나님께부터 계시를 안 받을 수가 없죠. 데살로니가에 계실 때 이미 하나님께 계시 받아서 너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큰 환난 당할 것이라고 미리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한 대로 환난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바울 선생이 이미 내가 말했잖아요. 기대한 대로 환난이 다가왔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모른 채 하지 않는다. 미리 알고 벌써 환난 당할 것을 알고 하나님이 경계하시고 주의하라고 했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러면 예수 믿는데 그런 환난을 당케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체질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다가와야 신앙의 체질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쇠를 강하게 할 때는
무쇠를 그냥 달아서 두들겨서 다시 물에 속에 집어넣고 다시 또 달궈 가지고 또 두들겨서 또 물에 집어넣고 이렇게 자꾸 달구고 때리고 물에 집어넣고 해야 강철이 된 것입니다. 그냥 무쇠에서 강철이 된 것입니다. 그대로 놔두면 아주 물렁물렁한 쇠가 되어서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시련과 환란이란 굉장히 괴로운 것입니다.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핍박을 하니 굉장히 괴로운 것 같지만은 그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돼요. 가짜 믿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환란 때 뒤로 물러가고 말잖아요. 진실로 내 신앙의 결심이 더 생기고 더 말씀을 찾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주조개가 그렇잖아요. 보통 조개 모래알이 들어가면 모래알이 자꾸 조개의 혀를 깔아먹기 때문에 아프니까 자꾸 그 혀에서 진액이 나와가지고서 그 모래를 감싸고 감싸서 동글동글한 아름다운 진주조개가 되지 않아요. 고함 치는 거 보지 마세요. 저것도 여러분 집중력이 있냐 없냐 시험해 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 저런 소리가 있더라도 그냥 그 무관심해 버려야 돼요. 강단만 쳐다보세요. 그래서 이 조개는 이 혓박 밑에 이런 이물질이 들어가서 괴로우니까 자꾸 진액을 내가지고서 아름다운 진주를 만드는데 이런 모래 알이 안 들어가면 진주가 안 되잖아요. 나중에 천당 올라가면 천당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열두 진주문이라 했습니다. 하늘나라 들어가는 문은 진주문이에요. 진주는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진주는 괴로우니까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조개가 입에서 내놓은 그 물질로서 진주가 되는 거죠. 그 열두 진주문을 통해서 천당에 들어가는 것은 이 세상의 많은 시험과 환란을 통해서 진짜 성도가 된 사람이 천당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가 어디에 다릅니까? 진짜와 가짜는 불을 통해 봐야 되죠. 가짜는 불에 통하면 다 타버리고 진짜는 불을 통해도 안 타는 것이 진짜 아닌 것입니까? 시험과 환란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을 완전하게 하고 우리를 진실된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의 몸된 교회의 체질을 강화시키고 구축하기 위해서 풍랑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몰라서 내버려 놓는 것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못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과 환란을 통하시면서 하나님은 뒤에서 체력을 강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성령을 공급해 주시고 시험과 환란을 통해서 더 연단을 받고 기도하게 되고 더 회개하게 되고 더 깨닫게 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존 뉴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유명한 작사 작시를 한 사람인데 그가 말하기를 시련은 우리의 은혜로우시고 지혜 많으신 하나님께서 처방하신 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방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시련과 환란은 우리 신앙을 위해서 처방한 약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시인은 하나님은 두 저울이 있는데 하나는 고난의 저울이요 하나는 위안의 저울이다. 고난의 저울이 가득 차야 위안의 저울도 차진다 했습니다. 먼저 고난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와 동등 그 이상의 위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힘들지만은 고난을 통해야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편안하면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온실에 있는 꽃들을 여러분 바깥에 내놔보세요. 바람 불고 비가 오면 즉시 시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햇빛에 비치고 바람이 불고 시련을 겪어서 모진 고통을 통해서 자라난 들풀이나 꽃은 어떠한 시련에서도 굳건하지요. 온실에 있는 것은 밖에 내놓으면 그냥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실 속에서 키우지 않습니다. 시험과 환란에 내놓고 그 시험과 환란을 통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그를 극복해서 우리가 굳건한 신앙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시련을 통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시련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시련을 당해봐야 굳건한 신앙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자꾸 말을 해요. 왜 병자 위한 기도를 모일 때마다 하느냐. 많은 주의 종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왜 병자 위한 기도를 늘 하고 또 왜 조목사 기도하면 병이 낫느냐. 우리는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낫고 그런데 왜 조목사 기도하면 병이 낫느냐. 그 이유는 나는 병치레였기 때문에 병 백화점이었기 때문에 내가 아주 병으로 한평생을 고생을 하고 한평생을 병과 싸우고 병을 이기려고 말씀의 구석에 서서 그 말씀으로 대적하고 저항하고 했기 때문에 병에 대한 저항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는 뭐 폐병에다가 심장병에다가 위장병에다가 늑막염에다가 치질에다가 뭐 온갖 병은 다 알았어요. 계속해서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개발하고 그 말씀 위에 서고 말씀으로 저항하고 한 동안에 신유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되고 저항력이 강해지고 그리고 병든 자에 대한 측은한 생각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온 세계에 다니면서 병자 위한 기도를 하고 병에 대한 저항을 하고 또한 병도 잘 낫고 마귀가 나를 볼 때가 저놈은 이미 경험하고 아는 놈이다. 그냥 생짜로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뭔지 다 알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붙어있어 소용없어 쫓겨나가자 물러나가는 것입니다. 그 많은 병으로 제가 시련을 겪고 그것을 극복하고 살아났기 때문에 병자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긍휼히 느낄 수 있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만일 병을 경험해보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능력은 생겨나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가난을 경험한 사람이 가난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십일조 드리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시련을 극복하고 그리고 돈을 벌고 부자가 되면 그 사람은 나중에 가난을 능히 이길 수 있고 많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생기라는 것이 시험과 환란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케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시험과 환란 없는 개인 신앙도 없고 시험과 환란 당하지 않은 교회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그렇게 시험과 환란이 많으냐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크기 때문에 시험과 환란 안 당했으면 교회가 안 커지는 것입니다. 편안한 교회는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안 자라죠. 나 우리는 처음부터 모질게 시험과 환란을 당하기 때문에 억세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서서므로 교회가 힘을 얻게 되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게 되고 교회가 자라게 된 것입니다. 큰 교회가 그냥 편안하게 큰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진 풍랑을 이기고 나가야 큰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시련을 이기지 않고는 기도와 믿음의 힘이 자라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등 뒤에 서 계십니다. 앞에서 시험과 환란이 아무리 다가와도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등 뒤에 계십니다. 등 뒤에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어가면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통해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큰 경험을 얻고 지식도 얻고 믿음을 얻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건히 자란 위대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시험과 환란으로 무너질 성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로 우리를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다 감당할 만하게 주님께서 뒤에서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정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다고 하면 우리를 주님 빼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험을 통과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한 단계 더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한 단계 더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비록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지만은 그 쓴 풍랑과 시험을 당했어도 그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굳건하게 서게 된 것을 바울 선생과 실라와 디모데는 알게 되고 마음에 큰 기쁨을 얻고 격려와 용기를 그들에게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인생을 살지 말고 항상 구역위에 출석하며 구역원들과 교제하고 서로 짐을 나누어지며 서로 격려하여 기르기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도와주는 신자가 되면은 여러분 시험도 능히 더 쉽게 이겨나갈 수 있고 견디고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모든 시험과 환란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에게 유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악을 변하여 선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좋은 것, 나쁜 것, 성공, 실패, 건강, 질병 할 것 없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합동하여 유익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권능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무엇이든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지금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뒤편에 서 계시지 앞에 안 섭니다.
마귀는 앞에 와서 알랑거리지만 하나님은 우리 뒤에 언제나 서 계신 것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보십시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앞에서 나를 도우는 게 아니라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 보인다고 안 계신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 등 뒤에 다 버티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을 뒤에서 돌봐주고 계시므로 여러분은 능력히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합동하여 유익이 이루어집니다. 어떠한 시험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근본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굳건히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뒤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신앙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기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상 우리는 버림받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